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기 박사님, 지난주에 이 과천 경마장 강화도로 옮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강화도에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직접 물어보니까 레저세가 그렇게 많냐면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혹시 강화도 선거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면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네, 이제 레저세가 이제 경마 마권 판매 금액의 10%니까 아주 크죠.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전국에 경마 매출 총액이 네. 6조 4천억이었습니다. 레저세도 6천억이 넘겠죠. 강화군에 이제 경마장이 들어서면 레저세 수입은 인천시와 강화군이 나눠 갖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을 강화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화 보궐선거에 민주당에서 한연희 전 평택구시장을 단수공천했습니다. 아, 벌써요? 예, 한연희 후보는 강화군 면석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했던 이제 공직자 출신인데요. 지난 두 번의 강화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네. 유천호 전 군수에게 모두 패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는 3자구도하였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3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후보가 난립해서 지금 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강화선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강화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투표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럼 한국 갤럽이 최근 3주 동안 조사가 없다가 지난주 결국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탄핵 찬반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는 없는 대신 새롭게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 탄핵 지수 미리 알아보고 여론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탄핵 지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드디어 갤럽 조사가 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민주당 31, 국민의힘 32.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인데요. 여전히 민주당이 좀 뒤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11.1%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아주 크게 앞섰는데요. 이번 주는 3% 차로 좁혀졌습니다. 변동폭이 매우 지금 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환 면접은 43대 27, ARS는 46대 31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지난주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네. 예, 대통령 직무평가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탄핵지수는 GR지수가 2.5, 꽃지수는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이 지난주 여론조사가 참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10여 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 제가 전화면접 방식 3개, ARS로 조사된 7개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방법을 비교해보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응답률의 합계를 보시면 전화면접은 지금 갤럽의 경우 73%가 나왔죠. 그런데 ARS는 대개 80%가 넘습니다. 응답률이 73%면 무응답이 27%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조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항상 그렇죠.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네.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그리고 ARS 조사 모두 여론조사 꽃이 특별히 응답률이 모두 높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도도 여론조사 꽃이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비슷한 시기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법과 기관에 따라서 민주당이 15.9%포인트 이기는 조사도 있는 반면에 저 미디어리스 맨 아래 저 코파? 그, 예, 코파 네. 같은 경우 0.1%포인트로 지는 조사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여론조사 잘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이 선거에 진짜 많은 영향 끼치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 지난주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도대체 30% 이상 계속 왜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더 못하는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지지율 아직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서 화가 나신 거죠. 박사님, 이거 저도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를 전화 면접 방식하고 ARS로 이제 나눠서 봤는데요. 먼저 전화 면접 방식 세 가지 모두 긍정평가는 20%대죠. 26, 네. 27.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도 갤럽과 MBS 모두 63으로 매우 높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은 윤석열 부정평가가 72.4%나 됩니다. 다른 두 조사에 비해서 10% 가까이 높죠. 반면에 이제 기계로 거는 ARS는 세 개 조사가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응답 비율이 높은 전화 면접 방식은 20%고 대군 무응답이 거의 없는 ARS는 30%를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양희 박사님, 그렇다면 언제나 ARS에서도 지지율이 무너질까요? 언제 무너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이 ARS에서 30%가 무너진다면 전화 면접 20%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그 탄핵 당시를 보면 전화 면접 방식인 갤럽에서 20%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실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아직은 뭐 보수층이나 60대 이상 영남에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녹취록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만 한다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한 자릿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대는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하시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야권이 절대 다수여서 실세 없이 공격은 하고 있지만, 자,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에 슈팅을 수없이 20개 이상 쌓았는데 한 골도 안 들어간 그런 그 허탈한 기분 말입니다. 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양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이른감은 있지만, 자, 이 참 차기 대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이 큰 차이로 이기고는 있는데, 이건 박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길 리서치나 미디어 토마토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조사를 네. 했습니다. 질문은 뭐 조금 다릅니다만 가상대결 방식을 취했거든요. 양당 후보 간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상대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와 같은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수조차도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주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 조사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ARS 방식에 비해서는 대선의 경우에는 전환 면접 방식이 좀 더 가까운 예측이라고 봅니다. 지금 45.6대 28로 나왔는데 그 둘의 합이 대략 대선 때의 투표율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도에서도 45.6대 24.3으로 이재명 대표가 크게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와 거의 중도가 지금 비슷한 수준이죠. 또 하나는 보수에서 이재명 후보가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20대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5.1%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경우는 실제 투표에서는 기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으니 뭐 투표장에 갈 그렇죠. 이유가 없는 네. 거겠죠. 여권의 이제 후보가 지금 아주 많은 점, 그다음에 연령별 투표율이 여당에 좀 유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는 격차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조사가 방법이 기관에 따라서 아까 보시면 뭐 최대 16%까지도 그렇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 대결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승패가 지금 가상대결과 승패가 바뀌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찍을 후보가 없어서 기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후보 잘 선전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그리고 홍보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 안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똑바른 이 조사기관이 보다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 탄핵열차 여기까지입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여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